지금 저희들이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는 형님분 세 분이 버섯을 따러 가셨는데, 송이버섯을 따러 가셨는데 무려 100kg을 따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취재하러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송이, 자연송이 100kg의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 분의 남자분이 버섯을 100kg을 따오셨다 그래가지고 이게? 와. 소금이 많이 나는데? 어?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네. 이게 다 될 거야. 그러네. 봐봐. 와. 얼마나? 와. 송이버섯 다 좋은 것들만 따셨네. 와, 이거는 진짜 많이 따. 와, 이게 진짜. 와. 이거 한 거야? 거의 다 될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다섯 그러미가 다. 아, 저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지금. 끊임없이 지금 버섯, 어머! 어머, 이런 거를! 와! 와! 지금! 내가 제일 잘잖아요. 아, 제일 작은 게 뭐야? 아유, 이제 두 사람 봐요. 내가 안 갔으니까 내가 땄지. 못 땄었네요, 오늘. 지금 이거 드실 수 있으세요? 우와! 못 들어, 이거. 못 들어. 우와, 이거 완전 대박 사건이다, 이거. 아유, 씨. 어머, 진짜 이거 도와주셔야 되겠는데요? 오! 어머나. 한번 들어봐요. 그, 나무 밑에. 어머나, 이게 지금 다 송이버섯. 아니, 이거를 짊어지고 내려오시는 것도 힘드셨겠어요. 와, 이거 지금. 와. 이게 지금 버섯. 지금 막 가방마다 지금 버섯이 그냥 그득그득. 와, 이거 진짜. 와. 아, 이쪽에도 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다 버섯이에요, 이거. 어머나. 어쩜 좋아. 지금 어떻게 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 그 둘 수도 혼자 둘 수도 없어. 와, 35kg. 제거 난 다음에 아니면 100kg 된다고? 아니 그게 너무 이거는 한 60kg 돼 이렇게는. 이렇게 60kg 아니 근데 100kg 더 되실 것 같은데? 100kg 넘을 거야. 너무. 세 분이. 아, 제일 적게 땄대. 제일 못 땄대요. 제일 못 딴 게 이만큼입니다. 제일 못 딴 게 이만큼이에요. 땄으면 난 못 땄어. 다 이거 보고 있지? 이거 봐봐. 이렇게 모여있잖아. 오늘 같이 왔었어야 되는데. 아까비. 응? 여기도 숨어있는 거 보이지? 다 이거. 응? 여기도 있다. 봐봐. 자, 한 곳에서 다섯 개. 아주 지천에 널렸네, 송이가. 우와. 네, 여기도, 숨어서. 하나. 아주. 튼실한. 오, 여기는 아주 세 개가 있네요. 세 개가. 어우, 이거는 최상품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또 있어요. 이 옆에도 또 이렇게 요 위에도 또 있고 여기도 또 숨어있는 것 같고 요 한 곳에서 나온 게
이만큼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480 고도.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도 많죠? 이제 반경 2-3m 안에서 나온 송입니다. 이 버섯을 또 저희 주신다고, 네, 또 이렇게 또 주시네요. 많이 따오셨다고. 와, 진짜. 감사히 잘 받을게요. 네, 아까 우중 형님이 주신 송이버섯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손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내일 물기를 싹 뺀 다음에 술을 좀 담아보려고요. 에어프라이기로 송이의 수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말리고, 네, 지금 술을 담으려고 물기를 제거를 한 후에 이걸로 술을 담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송이로 송이주를 담가봤는데요. 지금 세 종류를 다르게 한번 담가봤어요.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얘는 그냥 송이를 썰어가지고서 습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근 송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송이주는 최대한 송이버섯의 습기를 다 말린 후에 그렇게 담근 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중이 형님께서 주신 귀한 송이버섯 한 두름을 이렇게 송이주로 담가봤는데요. 얘도 에어프라이기로 습기를 최대한 말린 후에 이렇게 담갔어요. 그래서 차이점을 보시면 습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이주를 담그면 좀 이렇게 무른다고 해야 될까요? 송이가 이렇게 물러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습기를 좀 말린 후에 이렇게 송이주를 담그면 맑은 그러한 송이주의 자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송이주를 한번 담근 적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흙만 털어서 담그면 훨씬 그 송이의 향취가 더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송이주를 흙만 턴 상태에서 담가 보니까 흙 냄새가 좀 많이 섞여가지고 오히려 더 탁한 느낌이 저희들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최대한 이렇게 송이를 확실하게 건조해서 송이주를 담그니까 맑고 영롱한 송이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저희들 채널 이름이 오늘도 하이킹하는 이샘 가족 밴쿠버 오아인데, 아무래도 오늘도 송이버섯 따는 이샘 가족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송이라고. 자, 저희들이 오늘 나가서 따온 버섯인데요. 오늘 일단 왕버섯 지름을 한번 재봤더니 25. 정말 대단합니다. 짝꿍님이 네. 오늘의 첫 수도 아, 발견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 이거 봐. 내가 장난한다. 와. 크다. 신선해. 여기도 쌍으로. 쌍으로. 근데 와, 일단은 좀 크다. 이거는 신선하다. 오, 엄청 크다. 와, 지금 막 나온 것 같아. 아니, 요즘에 이제 11월 중순에 치다드니까 버섯들이 끝물인데. 와, 진짜 싫어. 와, 이런 게 나오는구나 지금. 옆에 것도 한번 볼까? 또 있네. 아, 이것도 대왕이다. 이거 되게 큰데? 잠깐만. 이것도 꽤 커. 와, 대박. 장난 아니야. 대박. 야. 안 나와? 아, 진짜 신선하다, 이거. 진짜 신선하다.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네, 여기도 송이버섯 하나 또 발견을 했어요. 에이, 에이,
이뻐라. 이렇게 나온 풀숲에 있는 송이버섯 아주 예쁘게 돋아 나온 송이버섯 제가 또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유 이것도 너무 실안이 이쁘네요. 자 저희 짝꿍님이 또 와 와 이렇다니까 안 벗어. 이거 봐 하얀 거 봐봐요. 안 찍어봐. 와 저렇게 나요. 이렇게 균사가 이렇게 다 뻗어 있는 거야, 그지? 어 맞네. 또 하나. 어. 오 이거 봐. 여기는 버섯 그 밑에도 하나씩. 그 밑에도 어.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어. 어, 있네. 조그만 거. 어. 이 조그만 거는 피지도 못하고. 어.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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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죽었잖아. 이렇게 잘 풀어주고. 오오 대가 엄청 크다. 오. 와 이것도 꽤 세다. 크네. 너 세다 진짜. 어. 야 이거 신선하다. 오오오와 진짜. 대박이네. 된다 여기? 어. 오. 하나. 하나. 오, 이거 쎄, 쎄, 쎄. 쎄? 오. 이것도 대왕 송이버섯.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옆에. 대박. 어. 나라. 와. 둘. 또 옆에 어디 있나? 여기 또 있다. 어.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네, 또 있네. 야, 이거는. 야, 이거 나오다가. 어. 됐나? 어, 어. 어. 그래도 꽤 괜찮은데? 어, 좋아. 어. 또? 그런데? 그런데? 와. 여기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세 개. 당신이 또 밟았네. 우리, 어? 아니야, 아니야. 오, 그러네. 셌어, 셌어. 그건 셌다, 셌어. 이거 진짜 세다. 세네. 봐봐. 어, 지금 있습니다. 우뚝 솟아 나온 송이버섯 또 하나. 아, 어, 이건 세다. 오. 대 좀 보여주세요. 오늘. 그거. 그 옆에도 있는 것 같아. 그죠? 나간다.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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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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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데 이제 나오다가 나오다가 나뭇가지 오 야 세다. 오 잠깐 나뭇가지를 먼저 뿌리를 빼야지. 아니 아니 이 뿌리를 빼야지. 아마 그러네. 안 그러네. 오 크다. 아오오 가마. 이거? 어, 뭐 이렇게 뿌리가 어. 얽혀 있어, 그지? 오, 야. 우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싱싱하다. 어, 싱싱하다, 진짜. 오, 오. 이것도 대왕 버섯입니다. 대왕 송이 버섯. 멋있다. 향이 송이 버섯은 냄새로 사람을 죽인다니까. 자, 여기도 또 발견을 했어요. 오, 이거. 대가. 나쁘잖아. 아니, 대가 나쁘잖아. 대가 나쁘지 않아? 어. 훌륭하게 지금. 어? 솟아 나온 그. 근데 여기는. 스팟을 발견을 이렇게 한 것 되게 같아요. 많아. 이렇게 해서. 오, 이거. 되게 신선하다. 지금 막 나왔나봐. 나네 봐. 와. 자. 오. 야. 어, 여기. 있어? 응, 응. 와, 근데 이거는. 와. 좋아. 오. 꼬부라졌어. 할머니처럼 꼬부라졌어? 어, 그러네. 응. 응. 따고 난 다음에는 잘 덮어주세요. 나뭇가지에. 지금 눌려가지고 변형이 되려고. 오.
자이언트 또 대형버섯. 많이 왔다. 자이언트. 와. 오. 오. 좋아? 오, 오. 좋아. 와. 와, 냄새. 덮어주세요. 아, 이거. 오. 오, 엄청 커. 이것도 엄청 크다. 오. 오. 야. 오, 이거 되게 단단해. 어, 어, 야. 안 뽑힐라 그래. 와. 집에 가자. 송이야. 오, 신선해. 엄청 신선하다. 오. 오. 대박. 어? 어. 죽이지, 송이야. 어? 쓰러진 나무 밑에. 나무를 이거, 어, 치울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해서, 아, 이런데. 아. 쇠다. 쇠다 썼어. 이런 데 보면 또 있겠지 뭐. 이렇게 캐 봐야 되는 거지. 어. 근데 오다가 내가 싹 밟았어. 아. 오다가, 어. 아, 이봐. 오. 오, 이것도 엄청 좋은 건데. 오. 오. 아, 예쁘다. 신선해. 어. 봅시다. 오. 이것도 신선하네. 신선하네. 싹 올라간다. 대가? 오. 오. 오, 안 빠져. 안 빠져? 깊게 막혀 있구나. 오. 야. 옆으로도 보여주세요. 오. 오. 저쪽에서 봤는데, 두께가 딱 있더라고요. 그러네. 알에서 또 터 나온 거야. 그러네. 일단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오. 야. 오. 정말? 엄청 실하다. 어, 옆에도 뭐 많아. 많아? 아, 옆에가 뭐가 또 있어. 그래? 일단 보자. 오, 이렇게. 오, 오 또 있다. 다음에? 오, 땄는데 그 옆에 또 숨어 있어요. 어, 야, 이거. 쌍으로. 야, 야, 이런 걸 어떻게 봐, 보냐고. 근데 이거는. 잠깐만. 와. 잠깐만. 어. 이렇게 밑에서 캐줘야 돼, 밑에서. 어. 나오다가 오. 오 이게 이제 어. 너무 위에가 세니까 어. 못 치고 나고 이렇게 꼬부라진 거야. 그러네. 이렇게 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먹어 좀 먹은 것 같다. 동물 그래? 동물이 살쪄. 네? 아 근데 이거는 샜어요. 아. 이거는 동물들한테 어, 동물들한테 양보하는 걸로 어. 숨어 있는 조심히 들어가는. 유니스요. 아 힘들다.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이렇게 깊게 균사가 박혀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몸에. 어, 그치. 어 이거 봐. 또 발견했어요. 옛날에 밤 따러 다니면 앞으로 전진을 못 하거든. 어. 밤 따러 가면 따다가 떨어지고 뒤로 돌아오면 또 떨어지고 근데 이게 딱 그 짝이네. 아 신선하다. 이쁘다 이것도. 어. 전진을 못 하겠지 계속 나오니까. 어. 전진해야지. 네 여기도 대양버섯 빼꼼하게 머리를 지금 막 드러내고 있는 송이버섯을 또 하나 엄청 큰 송이버섯 또 하나 발견했어요. 아, 나뭇가지에 좀 눌려가지고 모양이 변형될 뻔했는데 저한테 발견됐어요. 오, 이거는 대가 엄청 굵어요. 오, 오, 와, 엄청 크네요. 여기도 이끼 속에 숨은 송이가 또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아우, 나무 뿌리 안에. 지금 이렇게 이끼 속에 살포시 숨어 있었네요. 아우, 꽤 커요 이것도. 네, 아휴, 이렇게 지금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반갑다 송이야. 오, 아이고 반갑네. 그런데 그 옆에 또 있어요? 오. 아이고, 이건 옆으로 났네. 네, 여기도 지금
이끼 속에 숨은 대왕 송이버섯 또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오, 이것도 엄청 크네요. 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아, 오, 이것도 뿌리가 꽤 단단해요. 오, 여기도 개가 엄청 굵어요. 오, 오, 대박입니다. 근데 그 옆에 산에서 이제 내려가려던 참인데. 아, 정말 이 송이버섯 진짜 사람 환장하게 만드네요. 와, 이거는 역대급이에요, 진짜. 제가 여태까지 발견한 송이버섯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와, 이거 지름 한 30cm 가까이, 30cm는 아니어도 한 25는 될 것 같아요. 와, 대박이에요, 정말. 네, 그럼 얘도 한번 캐보도록 할게요. 와,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송이버섯이. 와, 무슨 잔나비버섯은 제가 큰 거 많이 봤는데, 와, 송이버섯이 이렇게 큰 것도 처음 봐. 어? 와. 아, 다 캐고 산을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보이죠? 아, 여기 또 보이네요. 아이고, 얘도 소나무 옆에서 아주 늠름하게 하나 또 피어있는 송이버섯을 또 발견했어요. 아이고, 좋네. 아니, 산에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발견되는 거야, 송이야. 아, 못 떠나겠잖아. 아, 또 있어요. 이것도 엄청 커요. 배가 장난 아니에요. 안 빠져. 얼마나 깊게 박혀있는지. 오, 이쁘다. 산에 못 내려가겠는데요. 계속 나오는데요. 나 어떻게 해요, 이거. 또 있어요, 또. 어. 자, 오늘도 다운 버섯을 한번 무게를 재보도록 할게요. 6.40. 아, 수고했네. 빨리 한잔 합시다.